안녕하세요. 저 사진 찍는 문철진입니다. 블로그 행복한 해변 무드역을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사진을 나누고 있습니다. 역장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아마 역장이라는 이름이 더 귀에 익으실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필름 카메라를 갖고 계셨는데요. 그걸 몰래 훔쳐서 사진을 찍다가 관심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벌써 15년 동안 사진을 찍어왔고요. 군대를 다녀온 후에 캐논 익서스 카메라를 사면서 본격적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캐논에 인연을 맺기 시작해서 EOS 300D DSLR 입문을 했고요. OD, OD Mark II, Mark III까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6D를 쓰고 있습니다. 풀프레임 카메라인데요.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좀 작아졌고요. OD Mark III보다 작아서 제가 가방 속에 넣고 다니면서 매일 사진을 찍기가 아주 좋아졌고요. 버튼들도 손가락이 닿는 곳에 필요한 기능들이 다 있어서 사진을 좀 더 쉽게 편하게 찍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드 다이얼에서 가장 큰 변화를 느꼈는데요. 중급기 유저들은 커스텀이나 뭐 벌브 모드 같은 것들은 눈에 익으실 거예요. 하지만 풀프레임에 없던 크리에이티브 오토나 씬 모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면서 중급기를 쓰시던 분이나 보급기를 쓰시던 분들 다 편하게 풀프레임을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씬 모드에서는 저는 야경 모드랑 HDR 모드를 좀 눈여겨봤는데요. 씬 모드에 있는 야경 모드는 삼각대 없이도 그냥 카메라를 들고서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든지 흔들림 없이 사진을, 야경 사진을 만들어주니까 그런 것들이 좀 편했고요. HDR 모드는 뭐 하늘과 땅의 노출차가 클 때, 이럴 때는 사실 좀 노출차가 커서 사진이 보기가 싫거든요. 뭐 아무래도 뭐 포토샵으로 후보정을 해준다거나 뭐 그라데이션 필터를 하나 돼서 노출차를 좀 줄여주는 과정이 필요했는데요. HDR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과정 없이 편리하게 또 노출차를 좀 줄여서 보기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네, 사진을 찍는 사람이라면 풀프레임 카메라는 욕심이 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마음의 부담감들이 있었는데요. EOS 6D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좀 덜어준 것, 그리고 초보 유저나 중급기 유저나 쉽게 사진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 이런 게 바로 EOS 6D가 풀프레임의 새로운 기준이 되는 이유겠죠. 풀프레임의 법칙, 보다 쉽다.